써보신 분, 우리 물건을 써보고 아 역시 거기 대장간 물건 아니면 안 돼 하고 써보신 사람만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 그분한테 소문 듣고 또 오고 그러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지. 입소문이 미국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영주 대장간에서 만든 호미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원예용품 톱10위에 오른 겁니다. 구매 후기에는 어떤 작업이든 매우 쉬워졌다. 200% 만족한다. 본인이 쓰려고 하나 샀다가 좋아서 친구들 것도 두 개 더 샀다는 등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헬로TV 뉴스에서 지난 2016년 취재 후 2년 만에 영주 대장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농사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라 호미 제작이 한창이었습니다.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달아오른 쇠를 꺼내 두드리고 구부리고 손잡이까지 달아 호미 하나를 완성합니다. 단골 손님들 발길도 여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한 60 넘었는데 뭐 하여튼 결혼하고부터는 뭐 이게 필요하면 여기 자주 들렸어요. 그리고 또 뭐 수리도 잘해주시고 전국에 뭐 이렇게 영지에 대장간 이런 게 몇 군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자랑입니다. 영지에. 이번 이슈에 성노기장인 본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뭐 아마존 사이트가 뭔지도 모르고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알았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 큰 거다 하니까 깜짝 놀랐지요. 뭐. 놀래고 나름대로 저도 뭐 아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좀 뭐 엄청 좋았지요. 뭐. 해외 주문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수출이 시작된 뒤 한 해 주문량이 천여 개였는데 이번 달에만 주문량이 천여 개에 달합니다. 성노기 장인은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기술을 전수해 대장간을 이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 두 명도 모두 60대입니다. 이제는 뭐 한 해 한 해 가면 나도 이제 오래 못할 거고 내 하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그 뭐 대장쟁이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이제 없어진다. 맥이 끊긴다고 봐야 돼.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3대 업종 닦고 힘든 직업을 안력하는데 젊은 분이 좀 뜻 있는 분이 맡아가지고 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해 후계자가 하나 생기면 좋겠어요.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